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15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 가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권이 중국 눈치를 살펴가며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달고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급기야 이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에서 한국 여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는 7차례나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76만 명이 몰렸습니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부터 청와대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외교력의 차이도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제외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했고 복지부 장관은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다 라고 중국에 굽실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국 금지를 제한당하는 입국 금지나 제한당하는 왕따가 된 것입니다. 이 정권의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수준 세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타임즈 등 유수 언론들이 지목한 것은 싱가포르, 대만, 홍콩 3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에 느린 대처와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비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외신들이 칭찬하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뛰어난 진단 역량,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간의 공로를 정부가 가로채서 마치 정부가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